자, 이번에 할 게임은 뚜모의 모험. 시청자분이 만드신 게임이고요. 네. 대학 시절에 여자친구와 같이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귀여운 물개가 엄청 잔인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물고기를 물고 있네요. 이 물고기도 가족이 있을 거고, 예? 집에서 기다리는 엄마 물고기와 아빠 물고기, 동생 물고기도 있을 텐데 정말 불쌍하네. 그리고 여기 뒤에 여자친구인가봐요, 그죠? 누굴 걱정하는 걸까요? 맛있게 혼자 먹고 있는 남자친구를 질투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물고기가 불쌍해서 하는 걸까요? 이 뒤에 뭔가 쩌리도 하나 있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도움말. 그냥 WASD로 움직일 수 있고, 야, 읽지도 못했고요. 네. 엄마를 찾아주세요. 빙판길은 미끄러우니 조심해야 해요. 전 아직 어려서 수영을 못해요.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에 도달하세요.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뚜모를 이동시켜주세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뚜모고요. HP 3칸 있네요. 일단 1단계 스테이지입니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마우스로 이동할 수 있어요. 네. 바위에 부딪히면 이 HP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자, 이렇게 천... 자,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자, 이렇게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있죠. 네. 좀 빨라... 아, 진짜 갈게요. 말리지 마세요. 이걸 먹겠단 말이야? 자, 자, 여기 가서 오케이. 자, 가서 이 물고기 먹음과 동시에 여기서 점프를 하고 가서 대기. 자, 살짝 이동하자. 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 물고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 뻘짓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좋아요. 아! 오케이. 엄마 있다. 엄마 만났어요. 오케이, 저 물고기 안 먹을래요. 검은색 싫어요. 자, 깼습니다. 네. 다음 단계. 32초 만에 깼어요. 초고수죠. 자, 검은색 물고기를 안 먹을게요. 왜냐면 제 취향이 안 맞아요. 검은 맛 나거든. 자, 여긴 좀 상당히 좁네요. 침착해야겠죠. 자, 이렇게 빠지고. 오케이. 살짝 슬로우 걸리네요, 먹을 때는. 자, 이렇게 가서 이거 먹어주고. 아, 검은색 물고기 먹자. 갑자기 입맛 바뀌었어. 아, 이거 거꾸로 가기 하네, 검은색 물고기. 오케이. 살짝 이렇게. 오케이. 자, 점프. 좋아요. 충분히 이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네. 자, 있겠네요. 자, 빨간색 물고기 먹어주고. 여기 앞에 검은색, 아, 파란색이다. 오케이, 다 먹어. 아, 검은색, 아, 파란색이 엄청 빨라지는 부스터 같은. 엄마, 나 살려주세요. 오케이. 자, 간단하게 깼습니다. 48초 만에 깼네요. 별 한 개네요. 네, 괜찮아요. 욕심 없습니다. 네. 아, 자, 왼쪽으로 빠져야겠죠. 네. 점프. 점프. 여기로 빠지고. 그렇지. 이건 이건 슬로우야. 자, 이건 반대로니까 잘 점프해서 넘어가고. 오케이. 나 이제 한 대도 맞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좀 어렵겠다. 급커브야. 비신. 비신. 제발. 아, 오케이. 오, 물고기 못 먹긴 했는데 괜찮아요. 저 펭귄 뭔가 좀 사악해 보였어. 점프! 이거 게임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너무 어린애 이거 분위기는 정말 이 어린 친구들 위한 게임인데 난이도는 거의 뭐, 예? 오케이. 자, 여기로 가서 가고 완전 엄청난 컨트롤이 필요하네. 점프. 오케이. 좋아요. 길 막혔는데? 뭐야? 아, 저건 순간 이동 시켜주는 건가? 오! 아! 얘는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인 게임 갈게요. 이제 매너 없습니다. 바로 낄 거예요. 오케이. 사실 난이도가 쉬워. 난이도가 쉬워요. 자, 여기서 미리 점프하면 부딪힐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서.
아니, 존엔 치사하게 게임 만들어놨네. 제정신이에요? 예? 이제 깹니다. 오른쪽이 훨씬 편하네, 아래보다. 자, 점프. 그렇지, 순간이동. 여기만 조심하면 돼. 목숨 3개야, 괜찮아. 점프 왜 했지? 아, 이제 깰게요. 예능 충분히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제작자분도 이제 뿌듯할 거야. 그죠? 이쯤이면 되죠? 오케이. 바로 깹니다. 이제 매너 없어요. 어디가 기림? 엄마! 엄마! 엄마 왔어요. 아, 드디어 엄마 만났어. 깼다. 이거 이거 난이도 얼마나 있나요? 몇 단계까지 있어요? 예? 아,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난이도야? 아, 그럼 깨야지. 자존심이 있지. 그렇지. 자, 여기 넘어가서 점프 한번 해주고. 오케이. 둘 다 먹고 점프 한번 해주. 점프 한번 해주고. 점프. 점프. 그렇지. 목숨 하나로 깬다. 왜냐? 자존심이 있지. 목숨 하나로 깰 수 있어. 아,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왠지 개손해질 것 같아. 넘어가. 오케이. 가면서. 어, 나 이거 꿀팁 알았어. 점프하면 슬로우 걸리니까 점프를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어때? 굿 아이디어? 아씨. 자, 여기로 가. 오케이. 점프. 이거 먹어, 그냥. 먹어. 먹는 게 이득일지도 몰라. 잠시만요. 갈 수 있지? 오케이, 좋아요. 자, 점프. 아, 먹을 왜 먹으려 그래, 스타가. 아! 그렇지, 여기 빠지고 먹지 말고 넘어가고. 오케이, 완전 안정감, 안정감, 안정감. 아, 저거 뭐가 근데 방향 이거 더 이거 안 되잖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로. 물개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물개가 안 슬프겠어요? 어? 바다에 수영도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오케이. 이번에 깰게요. 진짜 깹니다. 말리지 마세요. 자, 침착하기만 하면 충분히 깰 수 있어, 스타가. 그렇지? 지금이야. 직진 코스가. 그렇지. 넘어가, 점프! 자, 여기서는, 여기서 점프하면 안 맞아. 아니, 물개가 저기 있잖아. 아니, 펭귄이. 양아치 저기 있어, 대기. 지금 넘어가, 오케이. 자, 점프 하래. 점프! 자, 양아치 저기 있습니다, 대기.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노란색 물고기 엄청 먹고 싶게 생겼어. 하지만 함정일 가능성이 커. 여기야, 정답은 여기다. 그렇지, 왠지 여기 느낌 좋... 만들고 게임 해봤어? 어? 해봤냐고요? 예? 검증된 거예요? 어? 저 펭귄 쓰레기 같은 놈. 오, 뭐야? 오! 샷! 그렇지, 여기다. 정답은 여기야. 정확한 인코스. 그렇지. 야, 이거 잘 봐. 안 닿았어. 안 닿았어요. 그림자의 거리상 안 닿았어, 이거.
이거 국과수에 넘겨. 이거 안 닿았어. VAR 해 이거. 안 닿았잖아요. 예? 정신 차리란 말이야. 알았어? 여기 양아치 안 닿아니 잠깐만. 생각을 하자. 스타가 이제 너가 잘못했어. 이거는. 자, 각도 잘 맞추고 점프한 다음에 넘어가서 쏙! 후! 간단. 가만히 기다려. 기다려. 참아. 이제 깰수 있어. 지금이야. Right now, jump, get him. Okay. Easy, easy. So very easy. Oh my God, easy. Relax, calm down, jump, and jump, and jump. Okay. Oh. 지금이야! 아, 드디어. 자, 자, 뚜모의 모험. 좋습니다. 우리 어린 뚜모 친구가 드디어 마더를 만나는데 성공했고요. 네, 정말 아름다운 게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일단 게임이 상당히 이제 잘 만들었네요. 네. 좀 난이도가 좀 쉬운 거 빼면은 좀 난이도를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너무 쉽게 깼습니다. 네. 좋아, 여기까지 뚜모의 모험.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